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인격적으로 내밀히 터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대상, 그 대상의 여정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임,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대리인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봤을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요. 대체로 실수를 합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게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이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다루듯 인도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께 절대 짐이 되지 않는구나 하고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 자체를 바로 직대입해서 그 의미와 교훈과 은혜를 누리기도 하죠. 자, 오늘 나타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구름은 무엇이죠?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성막은 뭐죠? 성막은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은 화려한 외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성막은 그 휴대성, 그 간편한 휴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에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구름이 쫙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쭉 하늘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연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태에서 교육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교육이죠? 앞으로 가, 멈춰, 기다려, 손.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양육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젖을 먹이시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하지 마.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해보자.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야.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옷은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신발은 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먹을 것은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밖에서 얻어와. 그리고 금요일에는 두 배 얻어와. 그럼 토요일엔 일하지 않아도 그거 먹어. 월요일엔 또, 일요일엔 또 나가서 일을 해와.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쉬는 날이 우리하고 달랐으니까. 주일이 그때는 토요일이었으니까요. 부활 이후에 날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자,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신호는 구름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었죠?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 우리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언제 도착하느냐? 이거죠. 아, 목적지가 어디냐 나왔고 출발지 나왔으면 이제 언제냐, 언제 빨리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최단거리 찍어가지고 가는 거죠. 막 비싼 도로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여러분 어떤 순종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을 함께 보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저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건 뭐였죠? 사울이 해야 하는 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죠? 성막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 들은 것을 그거였어요. 말씀을 따라 준행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형을 보여주시고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들의 임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본 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세한 기준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행동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순종이 없다면 명령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건 동행하신 그 자체잖아요. 구름 임재하신다는 건 임하셨다라는 거니까. 그럼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은혜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루하루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동행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경영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일이 사울의 실행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명령이 주어지고 9절에 결과가 나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딱 보기에 돈 안 될 것 같은 것만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거예요.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분명히 지금도 동행하시고 있는데 그 동행하시는 일의 좋은 효력이,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점을 또 집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 자체가 복의 시작인데 그럼 그것으로 종결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나타났을 때의 효력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을 거야.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실행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으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종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쉬웠을까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 어떤 게 있어요? 구름이 뜨면 이동,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면 멈춰. 이 일을 하는데 이동하는 데는 순종이고 멈춰 하는 건 순종을 쉬는 것이냐? 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섯 움직여 라고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자, 멈춰 더 순종인 거예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에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걸어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순종보다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게 바로 기다려, 이 기다려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그냥 무조건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이 기다려 훈련을 제일 많이 하고 익숙한 사람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죠? 40년, 대략 80세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지에 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 목적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했고 승리하라고 했으니까 승리까지가 순종이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승리 이후에 하는 행동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부수적인 순종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헤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첫 성읍을 정복했을 때 헤렘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유익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그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뭐죠? 그 땅 가운데 있는 죄가 이스라엘에게 옮겨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성결을 유지하는 법칙. 바로 그 성결의 전쟁, 헤렘, 성결의 명령.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에서 승리해라, 목적지에 도착해라,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만약에 목적지향적인 분이셨으면 어땠을까요?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그 텐트, 성막으로부터 다음 성막이 이동해야 할 가나안 땅의 성전 장소, 그 구름이 쭉 직선으로 뻗어가지고 그 자리로 연결이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그냥 허락하는 데까지 그냥 기차 달리듯이 달려가면 되잖아요. 으아, 구름을 따라 직선으로 최단거리로 쫙 달려가서 다음에 이젠 성전 지어야 돼, 으아, 막 행동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너희들은 하루를 나와 동행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일 모레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마흔 뒤도 아니고 여기 도착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를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하지, 오늘 가지러 가는 거야. 하나님은 참 로맨티스트신 것 같아요. 저는 로맨틱하지 않아서 때로 잘 이해되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게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신 거예요. 형규야, 나는 너하고 오늘 동행해서 좋다. 나는 너와 오늘 함께 있어서 좋다. 하나님, 나 잠시만요. 바빠요, 바빠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키셨잖아요. 아, 바빠요, 바빠요. 나 총리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총리일 쉴 때 업무 시간 끝나면 만나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자, 이제 움직여볼까? 라고 하시는 때에 짐을 싸서 움직이는 순종.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오늘은 안 움직이나요?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한번 보는 그런 교통, 하나님과 대화, 그 하루의 어떤 이야기, 하나님은 그 이야기 만들어가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지 않는 것을 통해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나 약속 장소 어딘지 압니다. 가나안 땅? 나 알아요. 저쪽으로 가면 금방 갑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구름 기둥은 막 머물러 있는데 막 길한다고 막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구름 기둥 빨리 오십시오. 나 길 먼저 압니다. 나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럼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을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이 해야 할
진정한 본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런데 그 일에 막 매여가지고 하나님 바빠요. 지금 뭐 나 이거 장비도 세팅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만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우리가 화려한 어떤 것들을 막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 하나님이 마음 주셨네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화려한 것도 제공하고 하나님 그럼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저 일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예배는요 그때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련한 오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텐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성막을 통해 그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라는 걸 기억한 채로 더 큰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순종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종은 앞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다. 순종은 가장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거 그 모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 그게 다 순종이구나. 아,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큰 순종 하나를 만드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럼 또 하나.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선택을 하죠. 선하고 올바른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뭐 지을 겁니다. 교회를 만듭시다. 교회를 이룹시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불법들한 일을 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럼 돼요? 절대 안 되죠. 오히려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아, 구름 기둥이 아직 우리를 떠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 기다려 봅시다. 우리에게 불법적인 방법 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대부분은 기다려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멈추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면 멈추고 먼저 뭐 해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했을 때는 그 중에 힘든 일을 고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선택지로 주어졌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크게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너무 큰 사람으로 본 것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고단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맡기시는 일이라 믿고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은 선택이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도 선택지가 좀 남아있어. 선택지가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요, 간단해요. 오래 걸리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힘든 일이면서 오래 걸리는 일을 선택한다면 대체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요, 본성상 죄인의 욕구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죄인의 욕구에 일치하지 않는 게 내 안에 피어났다.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선택지가 내 안에 있음을 검증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 사명을 주시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성도로서의 삶을, 직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가 다 천국 갈 텐데 그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종종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에 찬양할 텐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삶에 있었던 사건 사건들을 가지고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부를 것 같아요. 겹치는 찬양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찬양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한 인격의 한 상황의 한 시대에 도대체 몇 개의 찬양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루하루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단번에 요셉을 총리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종도 감옥에도 보내셔서 총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러신 거죠. 가라, 영광된 일을 해라가 아니라 기다려. 너의 젊음이 다 지나가더라도 기다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단번에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 하루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인도하심을 포기하셨어요? 아니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방식이래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단번에 목적지까지 뛰어갈 그 장소를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범위만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모든 분들 어떠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셨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의 오늘을 기뻐 받으시고 나의 작은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